자, 여기는 저의 옥수수 밭인데, 야, 옥수수를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따려고 요즘에 신경을 안 쓰였더니 이게, 야, 새가 와서 옥수수를 이렇게 뜯어 먹었네요. 이런 것들은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완전히 애벌레가 먹고 새가 먹고, 예? 새가 와서 이렇게 또 여기도 그렇고, 아, 이게 지금 여기도 그러네요. 피해가 지금 더 생기기 전에 지금 갉아먹은 애들 위주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귀신같이 이게 또 그 익은 거는 알아가지고 애들 요런 거 위주로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아요. 여기도. 그래서 새가 와서 먹은 것 같은데 새밖에 뭐 더 있겠어요? 네. 그래서 얘도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옥수수가 이제 겉에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보이는 애들이 주요 공격 저 뭐 타겟이 돼가지고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아요. 새들이 와서. 자, 저쪽 안쪽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러겠죠, 얘도. 네. 모르겠는데,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, 새한테 뺏기느니, 네. 들리고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1년 농사의 결실을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. 자. 또 있나 볼까요? 옥수수가 많이 여물었어요. 네. 다행히 이제 겉으로 보이는 애들은 별로 없고. 자, 오늘은 옥수수 저렇게 된 애들을 좀 쪄가지고 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껍데기 벗겨보러 가볼까요? 자, 옥수수 껍데기 벗기기. 자, 자, 다 벗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. 그냥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. 그래도 저번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데. 네. 얇게 한 겹만 남겨두고. 네. 벌써 새들이 다 와서. 여기 썩은 것 같은데? 야, 이거 썩었네. 네, 썩었는데, 요만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새들이 이게 다 파먹었어요. 로커리가 아주 저를 쳐다보는 게. 야, 뭘 이렇게 보냐? 신기하냐? 오, 이건 좀 크네요.
마지막. 자,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여덟 개 옥수수를 수확해서 이제 이따가 쪄서 저녁 때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새가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보이면 이게 다 쪼아 먹네요. 그래도 다 뺏기기 전에 그래도 이 정도 건져서 다행이네요. 자, 오늘은 이따 한번 저녁 때 이제 먹을 생각입니다. 옥수수 쪄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